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주세붕 선생의 잠, 이상잠을 공부해보지요. 밟을 리자 서리상자예요. 주요 군괘에 보면 이상하면 견빙이 지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서리를 밟게 되면 단단하고 굳은 얼음이 오는 차가운 겨울이 올 것이라는 걸 미리 알아차려라 그 말이에요. 가 외자는 기요, 가 방자는 비라. 이 두려울 외자고 가에 빠짜니까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밑자는, 기자는 기미예요. 기미고, 기미가 뭔지 아시죠? 조짐, 낌새. 요즘 더 쉽게 말하면 눈치, 눈치챘다 그러잖아요. 가 방자는, 방자는 막을 방자잖아요. 막아야 될 것은 미라. 미는 은미한 것,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작은 것 아니죠? 기지의 불병이면 매 기귀하고, 그 기미를, 병자는 밝을 병자니까 그 기미를 밝히지 못하면, 그 기미를 밝게 알아차리지 못하면 매 기귀, 그 돌아가는 것이 어둡고, 그 귀결처가 어두워지고,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기미를 파가지 못하면. 미지 불두면 도기미라. 이 두자가 막을 두자잖아요. 그 은미하게 벌어지는, 미미하게 벌어지는 것을 막지 못하면 도기미라. 그 위태로운 것을 밝게 될 것이다. 핵이 조야하야 합선변지오. 이 폐자는 이를 지자의 의미와 같은 글자예요. 네. 그래서 그 조는 일찍 주자니까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른 거죠. 그 일찍에, 일찍이 합선변지오. 합자는 어찌 아니할 합자예요. 그래서 어찌 먼저 분별해보지 않겠는고. 변구 불조면 분별하기를 참으로 일찍 분별하지 못한다면 회불가추하니 뉘우침이, 뉘우침이 회가 들어서 쫓아갈 수가 없으니, 아무리 뉘우쳐도 소용이 없으니 대역 유후노니 그 주역의 가르침이 있으니 비여 이상이라. 서리를 밟고 선다라는 그걸로 비유를 했다 이거죠. 군괘 주역 군괘 6.2효에 있습니다. 이상 느면이나 시역 하상고만은 이지 불리면 견빙 내지로다. 이상 느면, 이 아까 맨발로 걷는다 얘기를 하셨는데, 맨발로 서리를 밟고 서 있으면 늠자에게 찰늠자예요. 차가울 늠자예요.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찬기를 느끼는데, 시역하상고만은 처음 서리 내릴 때는 무엇에 상처를 주겠냐마는, 어찌 그게 큰 상해가 되리오마는, 이지불리면 그것을 밟고 서있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즉 처음 밟았을 때는 서리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서리는 그냥 하얗게 눈이 왔을 때 눈을 맨밟고 서있어도 별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면 무서울 정도로 이제 차가움이 느껴지는 거지요. 그렇게 글을 쓴 거지요. 이지불리면 밟고 서있기를 그치지 않으면 견빙 내지로다. 아주 굳은 얼음이, 단단한 얼음이 어는 그 시간이 이르게 될 것이로다. 점불가 장이니 창직 난치라. 붉은 홀이면 류혹 천리라. 이 점차 점자 있잖아요. 점차 점자, 이 점차로 점차로 가는 것은 불가장,
키워서는 아니리니. 그죠?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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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츰이 가는 걸 키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키울 장자로 보자고. 장증난치라. 그게 크고 나면 다스리기가 어렵다. 해서. 그렇죠? 처음에야 뭐, 별거 아니지만, 그게 점점 자라고 나면 다스리기가 어렵다. 붉은 홀이면, 우리 홀이지차, 천리지차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홀이는 털끝만큼 그 털끝까지 가는 조그만 그때에 삼가하지 못하면 류는 잘못 띈 류자예요. 잘못 띈 것이 혹은 천리까지 벌어지게 되더라 해서. 우리 군대 갔다 오셔서 사격해보시면 다 알지요? 여기 조금 틀리면 이건 탄창에 떨어지지 않잖아요. 어디 간지 모르잖아요. 고로 그러므로 도대어 세자는 흥하고 망 나너 이자는 망이니 계지 계지하라 잠룡 차장하느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건대 도대어 세자는 이 도자는 도모할 도자예요. 세자는 작을 세자 가늘 세자 즉 가느다랗고 작고 미미한 데서 큰 것을 도모하는 사람은 흥하고 이게 뭐예요? 아주 미세할 때 거기서 저게 크면 어떻게 될 거라고 미리 완벽하게 탁 준비를 하고 하는 거죠. 망 나너 이자는 남이니 여기 이자는 쉬울 이자예요. 쉬운 데에서 어려움이 닥쳐온다라는 것을 삐진 사람은 망하게 되니 그게 뭐예요? 이게 기미를 보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그마하니까 그때 탁 쳐버리면 쉬운데 그 쉬운 데에 분명히 뒤에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잊고서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게 암 진단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암 검사 받으셨습니까? 맨날 홍보에 나오더라고요. 그 초기에 발견되면 생명도 구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계지, 계지하라, 경계하고 경계할지어다, 잠룡 차장하느라. 이 글장으로서 잠을 쓰느라. 이게 이상이라는 거, 이상은 견빙지하다, 이렇게 주역에 나와 있거든요.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지 못한다 하면서 주역에 점괘가 있는데 점차 점자 점괘가 있거든요. 풍산점. 그래서 점의 점진 점장 점차라는 그 의미까지 커버하면서 글을 쓴 거예요. 멋진 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외자는 기어 가방자는 미라 기지 불병이면 매기 귀하고 미지 불두면 도기비람 해기 조야야 합 선편지오 변구불조면 회불가추하니 대역유훈혼이 비역이상이람 이산능면이나 시역하상고만은 이제풀리면 견빙대지로다. 천불가천이니 장즉 난치라 붉은 홀이면 유혹천리란 고로왈 도태어 세자는 흥하고 망나너 이자는 망이니 계지 계지하라
삼령차장하누란.